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로보티즈를 또 꼽아주셨네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로보티즈가요,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모듈에 특허 두 건을 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로보티즈가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서 실외 배송 로봇에 적용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 배달, 뭐 화물 운송, 보안,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로봇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나타냈는데, 로보티즈의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로봇사 본격화 소식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서 로보티즈가 또 이 특허 소식을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재가 여러모로 겹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고, 사명부터가 뭔가 로봇 사업을 할 것 같잖아요. 네, 로보티즈. 로보티즈, 예. 네, 그래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나온 특허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주행 모듈 관련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게 뜨겁죠.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은 이제 삼성봇이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에 최근 바닥권에서 굉장한 그 상승폭을 보였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또 애플의 자율주행차가 또 생산된다라는 소식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로보티즈는 이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배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특허는 그 자율 경로 생성 그리고 이동과 방해물 회피 관련된 기술 관련 특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무인 배송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뭐 오미크론까지 또 터지다 보니까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배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로봇은 코로나에 안 걸리니까 예. 로봇이 안전하고 확실하게만 배송해 준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 무인 배송 로봇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행 로봇은 그 바퀴 힘 조절도 가능하고 또 불규칙한 노명 상황에 대한 극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라든지 뭐 도로가 다 포장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울퉁불퉁하든지 뭐 비포장 도로 이런 곳까지도 배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번 로봇 기술을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뭐 화물 운송, 보안 이런 부분들로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기대감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초록빛 미디어와 달리 뭐 지금 매수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매수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두 번 눌림,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봤을 때요. 역사적 최고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올해 초, 그렇죠? 올해 초 고가에 가격이 딱 걸려 있어요. 이러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당분간 로보티즈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뭐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규로 보실 분들은 시장의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